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룸투어를 드디어 찍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아휴, 왜 꺼져? 갖고 오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 마음에 들 때까지 막 완벽하게 해서 보여드리기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냥 지금까지 완성해둔 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90% 정도 완성된 문캉집을 구경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룸투어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왼쪽은 다 신발장, 그리고 오른쪽은 반죽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벽을 쳐서.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나름 저기 슬쩍 보이는 저 거실 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 하고 만족한 부분이었어요. 그 바닥을 보면 은은하게 저기에 불빛이 들어오고, 그냥 평범한 이렇게 눌렀다가 닿는 형식의 신발장이에요. 아직 신발을 한 집에서 50%밖에 안 갖고 온 상태라서 몇 켤레 없거든요. 한 이거에 두배 정도 더 있어요. 여기는 뭐 그냥 일반 잡동사니 넣어두는 서랍, 마스크 두는 이런 서랍을 쓰고 있고, 여기는 우산꽂이가 있고요. 여기를 점점 다 채워 나가야겠죠? 저랑 남자친구랑 약간 제일 좋아하는 향수만 3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중문 위에다가 놨거든요. 나가기 전에 얘들 칙칙 뿌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중문에서 딱 넘어가면 따란! 저희 거실이 착 하고 나오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거 커튼을 안 쳤더니 너무 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조금 덜 들어와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반대편은 이런 느낌. 우선 저 TV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탁 옆에서 보면 TV가 쏙 들어가 있죠. 저희가 TV가 83인치짜리인데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매립을 시켰어요, TV를. 그래서 뒤에 셋톱박스나 보기 싫은 선들이 뒤에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 뭐 전시회장에서 그림 보는 것처럼 쏙 그냥 그림이 박혀있는 느낌? 그래서 손님들 오면은 저는 TV를 꺼두지 않고 꼭 뭔가 이렇게 예쁜 화면을 띄워놔요. 그리고 양쪽에는 제가 식물을 또 좋아해서 마지타나 하나 들여놨고요. 저거는 원래 작업실에서 쓰던 황칠나무. 이거 여러분 진짜 강추 강추. 완전 강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예쁜 받침대 정도인데, 저는 식물들 이렇게 큰 거는 베란다에 가지고 와서 흠뻑 물을 줘야 돼가지고 항상 옮겨야 되는데, 뭐 보통 남자친구가 다 옮기긴 하지만, 그래도 요 이동식 이 받침대가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끌고 베란다 갈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예뻐요. 저 스틸과 화이트의 조화가 너무너무 약간 세련됐고, 독특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만족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고요. 꼭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가 또 몬타나를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두니까 되게 세련된 무드가 잘 어울려서 저는 되게 만족하는 중이에요. 요거는 뭐 역사도 깊고, 몬타나는 사실 질리진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TV 바로 밑에 다이 같은 느낌으로 뒀는데, 요거는 그 전에 보여드렸던 스피커를 올려놨어요. 우리 얘는 뭐냐면 남자친구가 산 건데,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두고, 나한테 뭐 서운하거나 섭섭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가면 자기가 섭섭한 거 있는지 물어보겠대요. 그러면서 사왔는데 진짜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우선 소파부터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무니토에서 구매한 타임리스 소파예요. 모듈 소파는 요리조리 제가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뻗고 있어도 진짜 깊이가 깊어서 이게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도 등받이가 조금 낮아요. 저는 거의 여기 앉아서 여기 탁자 앞에서 뭐 먹으면서 보기 때문에 사실 등받이 낮은 게 전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아직도 제가 못 바꿨어요. 얘가 진짜 계속 느끼지만 우선 너무 낮아서 불편해.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말했다시피 얘가 계속 들린다는 거? 진짜 조형미도 뛰어나고 너무 예쁜데, 정말 실용성은 하나도 없는. 저처럼 이 탁자 앞에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천. 또 여기 옆으로 가면, 이건 그린이가 선물해준 자기나무인데, 또 새순이 나고 있다. 제가 이집 들어와서 너무너무너무 좋은 게,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식물들이 자꾸만 새순을 이렇게 돋아내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친구가 선물해준 조명인데 이렇게 불빛이 1단, 2단, 3단으로 바뀌거든요. 밤에 불 다 꺼두고 얘만 하나 켜두면 진짜 무드 있고 뭔가 와인바 온 것 같은 게임 성적인 느낌? 무조건 켜야 돼. 요 식탁은 제가 정말 한눈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그런 원형 식탁인데 바이리네의 원형 노브 테이블이에요. 이게 약간 아이보리 바탕에 요런 패턴들이 약간 옅은 갈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지고 이게 또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뭐 흘렸을 때 닦아내도 뭐 물들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음식과 접시를 올려도 베이스가 약간 아이보리라서 되게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자는 일부러 제가 요거 도이치에서 좀 가성비는 좋지만 진짜 견고한 요런 월넛 컬러의 의자 3개를 이렇게 딱딱딱 맞췄고 팬톤 의자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팬톤 의자를 4개를 두면 아무래도 얘가 약간 생긴 게 곡선이 되게 크고 볼드하기 때문에 약간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이 팬톤이 약간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이 바디라인에 싹 다 잡아줘요. 등까지.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편해서 저는 팬톤 하나 산 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라서 요 내력벽을 허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깊이에 딱 맞게 저기 안에 이렇게 장을 다 짰는데 이게 또 정말 잘한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진짜 많은 물건들을 여기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거든요. 꽤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추천드리는 인테리어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수 있는데 저기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베란다 터닝도어인데 그래서 요거 하면 터닝도어 치고도 되게 예쁜 감성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경을 쓴 부분 중에 하나고 바로 옆에 페이퍼, 비닐이라고 써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분리수거함이에요. 네, 진짜 견고하고 안에를 열면 이렇게 엄청 그냥 부드럽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안에 그냥 뭐 분리수거할 거 넣고 나중에 뺄 때는 얘를 그냥 통째로 빼서 여기 손잡이 잡고 밖에 배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요 문은 드레스룸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화이트 문으로 하려다가 한번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월넛 컬러를 넣었고요. 손잡이는 제가 옛날에 인스타에서 여러분 저 손잡이 뭘 고를까요? 했던 그 도무스의 손잡이입니다. 얘도 아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스타일러를 같이 뒀고요. 여기 왼쪽은 제가 원래 본가에서 쓰던 왕 대형 거울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여긴 남자친구 옷, 그리고 여긴 뭐 제 바지, 남자친구랑 저랑 입는 상의들, 니트류. 나머지는 다 제 겁니다. 다 제 거. 속옷이나 뭐 양말, 뭐 파자마 이런 거 둘 곳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싹 다 담아놨는데 요거는 저희 집에서 갖고 온 5단짜리 서랍장인데 이건 이케아 제품이에요. 그다음 여기에는 제 가방들을 이렇게 싹 다 집어 넣었고요. 이 밑에는 또 서랍장이 있어서 뭐 저희가 평소에 집에서 입는 홈웨어들, 그리고 뭐 골프복 이런 거를 넣어놨습니다. 저희의 옷방은 딱 요렇습니다. 일로 가면 안방이에요. 따라란. 제가 너무너무 하고 진짜 만족했던 방인데 저희는 침대 프레임을 일부러 안 뒀거든요. 저는 그냥 밑에 이 파운데이션만 뒀는데 정말 이렇게 하길 너무 잘했어요.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들고 여기 안방에서의 뷰가 아파트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뷰가 안 이쁘길래 저기 베란다 쪽에 키가 좀 높은 나무를 두면 예쁘겠다 싶어서 밖에는 천나무랑 레몬 유칼립투스 좀 키가 크고 잎들이 약간 풍성한 하지만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밖에다가 뒀고요. 이 창문 안에 딱 들어오는 저 느낌이 너무 예뻐. 저희 엄마가 주신 그림인데 엄마가 이거 너네 방에 진짜 찰떡이겠다 하면서 줬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너무 적나라하고 남사스러운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이 방에 두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안목보다 엄마의 안목이 낫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멀리서 보면 이 방의 분위기를 확 잡아주지 않나요? 모든 베딩과 저기 커튼까지 다 린넨으로 했어요. 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무드를 두려고 이렇게 린넨으로 했는데 단점은 먼지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이 침대 옆에 이 테이블은 제가 원래 그 기존에 작업실에서 쓰던 애를 갖고 왔는데 원래는 이 위에다가 나무를 놨었거든요. 근데 이 방에 뭔가 조금 컬러감도 많고 나무나무하고 이러길래 약간 투명한 재질이 하나 있으면 좀 믹스앤매치로 예쁘겠다 싶어서 여기다 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화장대로 쓰는 공간이 있어서 위에 3개는 4000K 좀 밝은 백색을 달았고요. 여기 있는 화장대도 필요하고 수납장도 필요한데 그 두 개를 다 사는 것보다 끝부터 끝까지 쫙 짰어요. 그래서 여기 다섯 칸은 전부 다 수납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딱 화장대로 쓰기 좋아서 거울도 살짝 이렇게 부착을 했는데 사실 이 네이비 라인이 너무 귀엽고 뭔가 이 방에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이 색은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크기가 너무 옹졸해.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것도 못 바꾸고 있어요. 사실 저것도 제가 작업실에서 계속 쓰고 있던 그 그림인데 그냥 뭐라도 너무 화이트라서 두려고 놨는데 그림도 조만간 하나 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것도 친구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방에? 진짜 완전 센스 만점. 이게 노랑 찔레라는 애인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플랜트 중에 하나예요. 얘는 아주 조금씩 틸트가 돼요. 이거는 기주라고 제가 직구한 그 제품인데 조금 자칫하면 너무 밋밋해 보이는 화이트에서 얘가 딱 무게를 잡아줘서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진짜 영 아니야. 이건 바꿀 거야. 제가 맨 처음에는 이만큼의 수납장이 필요할까 했는데 정말 하길 너무너무 잘했고 여러분 수납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화장대라서 뭐 물티슈, 솜, 면봉을 놨고 이 옆에는 제가 데일리로 쓰는 제품들 이렇게 수동 수납함을 하나 짰고요. 이것도 되게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방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무드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라탄 소재 의자를 샀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앉는 곳이 널찍하고 푹신푹신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아주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뭐 다이슨, 드라이기, 헤어 제품, 바디로션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 문이 또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를 살짝 슬라이딩해서 여기 불이 나오고 불을 켜면 짜잔! 저는 개인적으로 거실 화장실보다 이 화장실이 훨씬 예쁘고 제 스타일인데 약간 호텔 느낌 나면서 굉장히 깔끔한데 또 여기 밑에 하부장을 나무로 짜가지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젠다이를 놔서 좀 더 수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짰고 여기는 고리를 만들어서 수건걸이랑 이렇게 가운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따단 주방이 나옵니다. 우선 진짜 독특한 구조를 가진 주방인데 그래서 여기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했는데 인조 대리석장 정말 잘 지워지고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 너무너무 저는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서랍장 그래서 뭐 그릇부터 해서 이 안에는 뭐 수저를 두는 여기는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는 이런 작은 접시들을 두고 냄비들 근데 저가 이런 거 아직 좀 살림 왕왕왕 초보다 보니까 이거 정리하는 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막 올려놨는데 또 정리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는 빌트인 오븐레인지를 넣고요. 이렇게 밥솥도 일부러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인출해서 얘를 윙 빼면은 밥솥이 나오는 있고 이제 위로 가면 천장에 단을 살짝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후드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 여기는 화이트 인덕션을 뒀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 김치 국물이 튀거나 뭔가 튄 게 눈에 잘 보인다. 밥 먹으면 어차피 닦아야 되는 거는 똑같으니까 관리만 잘해주면은 얘는 정말정말 예뻐서 좀 나는 감성을 좀 더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왕추천. 딱 칼만 뒀어요. 칼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놨을 때 뭔가 이 후드와 화이트 상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칼꽂이. 너무 예뻐요. 여기 반대편으로 가면은 그리고 제가 또 컵 덕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열면
떡과 와인잔을 쫙 냅뒀어요. 여기도 뭔가 더 잘 정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딱 와인잔 꺼내가지고 따라서 여기 옆에 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지. 여기는 이제 약간 바 형식으로 마치 여기서 마시면은 좀 이렇게 취기도 올라올 것 같고 되게 무드 있는. 이거는 올라바 스툴인데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고요. 그래서 약간 저의 로망이었는데 이렇게 주방이 막 죽도록 막 요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와인도 중간중간 마셔가면서 좀 프리한? 좀 더 캐주얼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서 저랑 막 남자친구도 이거 진짜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일랜드를 만드실 계획이 있다면 맞은편에 이렇게 의자를 두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 동그란 조명도 너무 귀여워. 멀리서 봤을 때도 통창이라 그런지 되게 감성적이고 막 종소리도 들리네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에 문을 열 수 있으니까 환기가 진짜 빨리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네스프레소 기계를 놨고요. 아, 나 지금 목이 너무 말라. 제가 정수기를 매립을 했거든요. 이거 삼성 건데 이렇게 누르면 커피를 이렇게 마시거나 좀 쉴 때 여기 앉아서 저는 뭐 아이패드를 본다거나 뭐 할 거 하면서 여기서 많이 쉬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너무 예쁘죠? 따단. 이것도 그로헤에서 제가 어떤 걸 살까 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각진 거 말고 왜냐면 여기가 다 각졌으니까 주방이 그래서 얘는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곡선의 U자 형태를 골랐는데 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 이거는 식기세척기. 이거 어젯밤에 돌려둔 거 아직 안 빼긴 했는데 저는 식기세척기 러버거든요. 정말 사용을 잘하고 진짜 꼭 사라 하는 뭐 탑3 가전 중에 식기세척기가 뽑힐 만큼 전 진짜 잘 쓰고 너무 간편해서 정말 좋아하는 가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냉장고의 위치. 여기가 원래 작은 방에 문이 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문을 떼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아예 파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방 하나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냉장고, 저 안쪽은 작업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촥촥촥 하다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로 바로 가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이 아주아주 아주 간편하고요. 여기 냉장고, 냉동칸. 전 아직 살림 왕초보라서 막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예쁘게 이렇게 냉장고를 정리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살림 잘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싶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해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냄새나는 애들, 뭐 반찬. 어? 쟤 냄새는 아닌데 왜 있지?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냅뒀어요. 뭐가 아직 많이 없죠? 이제 여러분 얘가 진짜 핵꿀템. 핵꿀 수납장. 뭐냐면 짜라란.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빼면 이렇게 틸트도 돼. 이렇게 이쪽으로도. 그래서 작은 저의 미니 팬트리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본가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정말 편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추천 왕 추천. 아 뭐 다 추천이야. 진짜 실용적이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왼쪽으로 보면 아시죠 여러분? 저의 화장품 팬트리가 나옵니다. 네, 그때그때 열고 닫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커튼으로 쓱 하는 게 좋더라고요. 얘를 짜라란 치면 이렇게 저의 화장품 제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주방, 여기서부터는 방이야 라는 그 경계선을 잡기 위해 일부러 여기 냉장고 옆에까지는 타일로 놨고요. 이 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은 아까 그 방에서 보여드렸던 같은 월너스에게 소폭 마루를 이렇게 깔았어요.
따라따라따란 이렇게 작업 공간에 나와요. 아, 사실 제가 지금까지 룸투어를 미루고 미뤘던 게이 작업방 때문인데, 그래서 좀더 준비해서 데스크 투어는 따로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쫙다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한마디로 여기는 제가 작업하고 화장품을 새로 테스트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저의 사랑 아랫댐이데 조명도 이렇게 벽에다가 일부러 설치를 해서 좀 독특하게 연출해봤고, 이제 저기에 아이맥이랑 뭐 제가 편집하는 맥북, 옆에 뭐 아이패드 등등등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잡동사니를 쫙 어딘가에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나 그런 거를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요 냉장고 방에서 나와서 여기로 가면, 여기는 이제 그 공용 화장실인데요. 그 사이에 원래 요 친구들이 선물해준 이 그림을 딱 여기다 걸면은 예쁘겠다 싶어서 저기 위에 가운데에다가 걸려고 했는데, 저것도 차츰차츰 다 걸면 나중에 브이로그나 그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면, 짜란. 저는 젠다이 설치하시는 분들은 저런 불빛 하나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매립 수전을 하니까 약간 호텔 분위기도 나고, 근데 욕조도 같이 매립을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너무 넘어가서 하나밖에 할수 없었다. 그리고 위에는 거울 플랫장을 달았는데, 예쁘게 거울 하나 달고 싶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나중에 제가 감당해야 될게더클것 같아서, 이렇게 거울장 안에 수납을 아주 낭낭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 옆은 수건을 넣어두는 칸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샴푸 칸. 원래 실장님은 하나만 짜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쓸게 많은 거죠? 샴푸, 린스, 뭐 여성 청결제, 바디 샴푸도 여러 개 쓰는 거 좋아하고, 저렇게 그 통에들은 스크럽제? 뭐 쓰는 게 많아, 아무튼. 근데 한 칸은 택도 없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아, 나는 무조건 두칸 해서 가운데를 그냥 길게 짜서 반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올려두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끝!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